백도유 만나러 가야겠죠? 특별 학생회실 갑시다. 봄을 맞이해 따뜻해진 4월 초순의 주말. 나는 잘게 썰은 당근을 담은 용기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당근? 토끼들은 잘 있으려나? 어? 있다. 조심스럽게 특별학생회실 건물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면 가장 안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토끼장이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토끼장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얘들아, 잘 있었어? 나는 가져온 그릇의 뚜껑을 열어 당근을 토끼오리 안에 밀어넣어 주었다. 토끼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어 당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오, 귀엽다. 귀를 쫑긋거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토끼들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미소가 새어나왔다. 너희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기들 같네? 태어난 지 좀 지난 듯한 큰 토끼에서부터 조그마한 아기 토끼까지 우리 안에 있는 토끼들은 하나같이 털에 윤기가 흐르고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었다. 회장님이 토끼들에게 매일같이 좋은 먹이들을 가져다주고 지극정성으로 토끼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토끼들한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나는 보호구역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회장의 이미지와 잠깐이나마 내가 보았던 회장님의 이미지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어? 한창 잡생각에 빠져있던 차에 뒤에서부터 들리는 발소리를 듣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른 풀 같은 것을 한 손에 가득 들고 있는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마른 풀이라뇨? 지금 저 무슨 구슬 두 개 들고 있는데. 나는 회장님을 향해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토끼들 밥 주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그대로 토끼장까지 걸어와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큰 체격의 건장한 남자가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옷 다 터질 것 같은데. 그는 마른 풀들을 토끼장 앞에 먹이통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진짜 또 보러 올 줄은 몰랐어. 약속했으니까요. 토끼들도 보고 싶고. 고맙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가만히 회장님이 토끼들을 내려보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그 중에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물었다. 회장님, 아직도 얘네들 못 쓰다듬어주나요? 못 쓰다듬어 주시나요? 얘네들도 회장님이 쓰다듬어 주시면 더 좋아할 텐데. 너도 운동회 때 바뀌었지만 난 아직까지도 능력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상처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이 애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근데 무슨 마른 풀들은 왜 잘 갖고 와? 마른 풀들도 막 바삭삭 하고 다 뜯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생물한테만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쓰다듬어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해. 아, 그렇구나. 항상 연습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아. 아,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마음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토끼 한 마리 상처 입힐까 무서워서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할 리가 없었다.
마른풀 하나를 손에 쥐는 것도 부서질까 마른풀 하나를 손에 쥐는 것도 부서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저 손길이 그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해주고 있었다. 비록 보호구역에서 학생회장을 둘러싼 소문들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내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나자 새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나는 입을 열었다. 괜찮아질... 지금 도전해보지 않을래요? 이거 완전 큰 트라우마 안겨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전해보세요! 아니 난 괜찮을 것 같아. 아니 한번 만져보시라니까요! 파사삭! 부석삭! 내가 아끼는 엘리자베스가... 그럼 엘리자베스 말고 여기 있는 마틸다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마틸다를 한번 파사삭!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안 돼 마른풀도 지금 조심스러워 한다며 아 저 겨드랑이에서 하트 나오는 거 진짜 전공이 안 돼 원래 이거 가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트? 왜 이거 저만 이러는 건가요?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 중에? 자꾸 겨드랑이에서 하트 나와서 아 나 겨드랑이랑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자꾸 이입을 깨 그래서 선택지 다른 선택지를 골라야 하나? 굳이 호감도가 오르는 선택지를 누르지 않아야 되나? 고민하게 돼 괜찮아질 거예요 뭐가?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계시면 꼭 무사히 이 애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아니네 웃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토끼들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제3장 저녁이다. 사이커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환희의 숲에 심어져 있는 꽃들이 한창 만발할 시기인 4월 중순 또다시 학교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댄스 파티? 밥을 먹다 말고 들려온 생소한 단어에 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댄스 파티. 팜플렛에서 읽어본 적 없어? 댄스 파티 하면 나지. 오우! 야우! 오우! 댄스! 댄스! 고우! 하면서 내가 열심히 춰주겠어. 아, 모르겠는데... 다들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학생회 주최로 만들어진 이벤트야. 안녕하세요. 300명이나 되니까 서로 같은 과나 동아리 옆방 정도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 제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학생회 주최로 만들어진 이벤트? 다들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굳이? 굳이 춤을 춰야 된다고? 뭐 쉽게 말하면 만남의 장이지. 댄스 파티만 지나면 우후죽순 커플들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뭐야 서진이 넌 관심 없어? 어떻게 나 아까 관심 있게 얘기했는데. 아 미안해. 그렇게 관심 없어 보였어? 알았어 다시 할게. 아 그렇구나. 어? 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달달한 얘기거리가 생길 것 같지가 않달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 남자친구란 말이야 모름지기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럴 생각이 없을 때 더 뭐가 생기기 마련이라니까? 형 세정이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은퇴 넌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없어? 한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나 은퇴! 은퇴가 좋아! 은퇴! 고민하는 척. 딱히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뭔데? 진짜 없어? 아니야. 나 은퇴 좋아해. 서진아, 정신 차려. 나 은퇴 좋아한다니까? 뭐야?
아, 호감도가 올라가지고 학생회장이 먼저 떠오르는 거구나. 그래, 그렇긴 해. 어, 맞아. 내가 애 공략하고 있었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만났던 것 같은데 겨드랑이에서 사랑이 꽃 피어나고. 어, 학생회장? 여기서 갑자기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맞아. 손에 구슬 쥐고 있어. 뭔가 우리 삼촌 같은 느낌이. 응? 뭐야? 누가 진짜 있는 거야? 아니야. 정말로. 아무튼 그날은 나한테 맡겨. 캐주얼 파티라서 예쁜 드레스를 못 입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예쁘게 꾸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어허. 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무슨 소리야. 이래봐도 나 메이크업은 자신 있어. 이웃사촌인 너는 특별히 더 예쁘게 해줘야지. 우와, 좋은 친구다. 어, 그건 좀 기대되는데? 서진이 누나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충분히 예쁘네! 와! 나 예쁘다는 소리 들었어! 미친! 저 목소리에 예쁘다는 소리를 해주다니! 아, 너무 황홀하다.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아, 이거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넌지시 던진 말이어도 인사치레로 딱 하는 말이어도 이거 되게 기분이 좋은 말이네. 와, 못 느껴봤어. 우와, 방금 은퇴 말하는 거 들었어? 뭐야, 왜 그러죠? 옆에서 들은 내가 괜히 부끄러웠어. 어후, 그런 대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역시 순수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저게 왜 무서워? 고마워, 은태야. 세정이와 라미 오빠의 농담을 받아넘기며 나는 이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은태를 향해 방긋 웃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은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이거 일기에 써야 돼. 오늘 은태가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고 해줬다. 나도 내일 은태한테 너는 충분히 멋있어 라고 얘기해 줄 것이다. 좋아. 그리고 댄스 파티 당일 점심을 먹자마자 내 방으로 쳐들어온 세정에 의해 나는 얌전히 거울 앞에 자세를 곱게 하고 앉아 있었다. 피부를 쓰다듬는 붓의 움직임이 간지러워서 살짝 얼굴을 움직이자 세정이가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어허, 가만히 있어. 아, 그쵸, 간지러워. 마지막으로. 다 됐다. 다 됐어? 응, 이제 거울 봐봐. 세정이가 날 일으켜 세우더니 내 어깨를 붙잡고 천천히 거울 앞으로 향했다. 짜잔! 어? 아니, 신상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야? 그런 포즈인데요? 아니, 이 신상 목걸이, 어머, 이런 느낌인데? 내가 화장을 해달라 했지 신상 목걸이를 달아달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 왜? 우와, 어때? 예쁘지? 화장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기술이지. 그래도 몸판이 예쁘니까 가능한 거야. 거울을 잘 봐봐. 너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예쁘게 꾸며줘서 고마워. 아, 맞아. 세정이, 넌 준비 안 해?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얼른 준비해야겠다.
준비 다 된 거 아니었음? 기대하고 있을게.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짐을 챙겨 일어나는 세정이를 보며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다. 왠지 모르게 오늘 밤은 무언가 가슴 설레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우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나. 세정이와 함께 댄스 파티 장소인 식당으로 발을 내디딘 나는 3355 무리 지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커플들이 많구나. 다 찢어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짓뭉겨버릴 수 있을까? 정말 꼴보기 싫어. 봤지? 진짜 이렇다니까. 이래서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은 괜히 서러운 거라고. 그니까. 그러게. 다들 미리 파트너를 정해놓은 건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 와서 친해진 사람끼리 즉흥적으로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종아, 나랑 파트너 할래? 그런 건 일단 제쳐두고. 아, 그래? 우리끼리 일단 뭐 좀 먹자. 배고프구나. 맛있는 거 엄청 많아. 뭐 먹을래? 나 술. 나 술 좀 먹고 싶어. 술 너무 안 먹었어. 한 맥주 2리터 정도 먹고 싶다. 자리 맡아놓을까? 그러네. 그럼 어디 빈자리 좀 찾아서 맡아주라. 먹을 건 내가 적당히 담아서 가져갈게. 세정아, 여기 빈자리 겁나 많아. 여기 1, 2, 3, 4 겁나 많아. 여기 애들 아무도 없어. 애들이 개미만한가 보이지가 않아.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았어. 빈자리가 어디 있으려나? 빈자리 다 보이잖아, 여기. 저기 있다. 뭘 저기 있다. 내가 말한 그 자리. 나는 빈 테이블을 찾아 자리에 앉았다. 이 정도로 사람이 많으면 만석일 법도 한데 다들 제각기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춤을 추고 있어서 의외로 테이블이 비는 모양이었다. 금방 찾아서 다행이다. 세종이는 언제쯤 오려나? 내가 맥주 2리터를 시켜가지고 좀 늦게 올 것 같아. 들고 오느라. 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치는 듯한 느낌에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가 그냥 치고 지나간 건가?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가만히 테이블 정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세종이가 생각보다 늦네. 음식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이를 찾으러 나섰다.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주르륵 진열되어 있는 뷔페 코너로 가니 위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정이는 어디 있지? 나는 세정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뷔페 한쪽 구석에 홀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회장님 눈빛 봐. 어떻게 너무 쓸쓸해 보여. 회장님이다. 그의 주위에는 다들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약 2미터 반경 내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자리에 서서 묵묵히 뷔페 음식을 먹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나는 잠시 그런 그를 바라보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건 단호박의 생크림 그리고 베리잼인가? 이런 참신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니. 이쪽은 뭐지? 아니, 쓸쓸하다기보단 겁나 흥미진진하게 음식 바라보고 있는데? 회장님! 당신이군.
당신은 뭐야? 이 호칭 뭐야? 백도현은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는구나. 당신. 나는 회장님이 들고 있던 접시에 시선을 옮기며 물었다. 접시 안에는 갖가지 요리들이 조금씩 보기 좋게 담겨 있었다. 오, 보기 좋게 담겨 있었다. 비주얼을 생각한다는 거겠죠? 음식의 비주얼. 처음 만나서 옆자리에 앉았을 때도 교실에서 요리책을 보고 있더니 아무래도 회장님은 요리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뭐 드시고 계셨나요? 맛있어요? 아, 여기 요리는 매번 먹을 때마다 독특한 조리법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 음흠. 어떤 거요? 이건 견과류를 잘게 부셔서 안에 넣고 같이 조리함으로써 숨은 맛을 이끌어냈고. 숨은 맛을 이끌어냈대. 이쪽은 아무래도 육수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게 아주 좋아. 육수 중요하지. 아, 그렇구나. 나는 회장님이 설명해준 음식들 중 몇 가지를 접시에 담아 한 입씩 먹어보았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이네. 엄청 맛있어요. 만약 따뜻한 뭔가를 마시고 싶다면 여기 이쪽의 스프도. 개인적으로는 토마토 스프보다는 버섯 스프가 맛있어. 아, 네. 저 버섯 들어간 거 엄청 좋아해요. 버섯은 갖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지. 다른 건. 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봐. 생각지도 못하게 회장님의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나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에 작게 웃었다. 참고로 저쪽에 있는 고기도 굉장히 육질이 좋고 신선한데. 왜 이렇게 시선이 느껴지지? 주위의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학생회장과 대화하고 있는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는 그제야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식당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음악마저도 굉장히 로맨틱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듣는 사람의 차이인가? 난 이 곡이 슬퍼 보여요. 제각기 모여있던 남녀 학생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거의 몸을 밀착시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대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닐 뿐더러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춤을 출 만큼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회장님의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오늘... 네! 네? 오늘 그 옷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예고 없이 내뱉은 칭찬에 살짝 민망해진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예의상 빈말이겠지만 그래도 꾸미고 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조금 기뻤다. 왜 그러세요? 그가 날 빤히 바라보는 시선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 그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왜 왔어, 우리 댄스 파티? 어? 너 춤추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눈치 없는 이서진? 이러고 있는 거 아님? 백도윤? 난 너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저 혹시 괜찮다면... 어허? 어, 망설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뭐야! 뭐야!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를 마주본 순간, 아니 이거 손 위치가 너무 좀 손 위치가 좀 너무 오해할 만한 자세인데? 회장님은 결심한 듯 살짝 붉어진 얼굴로 내게 한쪽 손을 내밀었다. 어렵사리 내미는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져. 나쁜 손이래. 나와 같이 춤을 춰주겠어?